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은 가운데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연대에는 NCCK 인권센터와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31개 단체와 개교회 10곳이 참여합니다.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깃들기를 바란다며 참사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임 취지와 목표가 담긴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12구 그리스도인 모임은 분향소 지킴이와 정기 기도 모임,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